경기 감독관이라고 딱딱할 거란 편견은 버려. 새해에는 더욱 섹시, 큐티, 매력 충만해질 거야. 근데 이분은 누구시냐고요? 저도 몰라요. 새해 모두 신나고 즐거우면 됐죠 뭐. 아, 김요한 선수 제대로 몸을 풀고 있네요. 얼차려 받는 거 절대 아님. 거참, 아니 왜 여기서 몸을 풀어? 어머나, 너 귀엽다. 깨물어주고 싶어. 아주 앙증맞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무상하다. 어머, 들켰네. 내 표정 완전 다 나왔어. 아, 웬열? 설이라고 한복 입으셨군요. 잘 어울려요. 박수. 자, 선수들의 단체 세배가 있겠습니다. 세뱃돈 없으신 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세요. 정찰제 5만원. 시간을 거슬러 지난 1월 25일 CSI를 방불케 하는 추리극 한 편이 벌어졌었는데, 신고해! 맞았잖아! 용의자는 모른다고 발뺌! 철저한 조사 끝에 김항민 머리털이 스치는 증거 화면 입수! 털항민이라 부르리!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오 마이 털! 머리를 밀 수도 없고! 털 끝까지 잡아낸다 이거야. 이번에도 CSI 볼따구니 때릴 만큼 놀라운 추리력이 빛나는 장면 고차! 뭐가 놀라워? 그러니까 말이야. 김항민은 털터치, 서재덕은 볼터치. 볼이 스치듯이 쓱, 연인 볼을 스치듯 쓱. 볼로 네트를 부드럽게 스쳐주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볼터치였다.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니 왜 내 볼 갖고 뭐라 그래? 네트가 사랑스러워서 볼로 부비부비 좀 했거늘. 이러면 안 된다고 따지시는 감독님. 아유, 화 많이 나셨네요. 앞으로는 볼 조심하세요. 새해는요, 이런 장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아픈 선수 없기를. 새해는 아프지 마세요, 제발요. 아우, 아파. 아유, 말 떨어지기 무섭네. 바로 이런다니까. 새해는 아프지 마라 말이야. 왜 자꾸 다치냐 말이야. 앞으로는 얼굴로 배구하지 마라 말이야. 새해 건강하세요.